게임을 통한 학업 성취도 증진 효과를 그동안 연구해온 데 대한 그 결과 발표 그리고 토론회가 우리 국회에서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우리 애들이 보면 게임을 할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나다가 공부만 시작하면 그냥 눈꺼풀이 이제 천근만근이 되는 그런 걸 보면서 아이들 본인들은 물론이고 또 부모님들도 공부를 게임처럼 할 수 있으면 어떻게 얼마나 좋을까, 게임처럼 재미있게 몰입해서 스스로 말려도 제가 알아서 하는 그런 공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늘 있어 왔는데, 오늘 이 발표회와 토론회가 그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굉장히 저는 의미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게임의 특징이 몰입과 또 재미인데, 이 두 가지 요소가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는데 당연히 큰 역할을 합니다. 게임이 우리 이 교육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데 훌륭한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. 이게 또 제가 같이 관심 갖고 주목하고 하는 이 대목입니다. 특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교들이 아이들이 이제 정상 등교를 못하게 되고, 그래서 온라인, 오프라인 이렇게 수업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러닝이 이어지고 있는데, 그 과정에서 게임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몰입도 재고, 이것이 이런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새로운 환경과 또 시대 변화에 맞는 몰입형 온라인 교육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주입식 이 지식 전달 수준의 교육 체계가 게임이 가미된 에듀테크로 빠른 시일 내에 전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또 이제 정책 수립이나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또 시도하고 또 효과를 검증하신 또 대안을 갖고 계신 그런 선생님들 또 교육 수요자들에게 그런 이 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. 정부가 역할이 있지만은 정부가 그냥 획일적으로 교육 콘텐츠 제공이나 이런 걸 이제 주도하는 것을 벗어나서 학교 또 교사 등 이런 수요자들에게 재량권을 주어서 원하는 게임 콘텐츠나 또 서비스를 자유롭게 구매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. 이 사항들이 정책적으로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주의 깊게 같이 고민하고 또 연구하면서 정책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. 게임 기반 교육은 이제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오늘 뜻깊은 행사를 축하드리고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드리고 함께하시는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 건승을 기원합니다. 고맙습니다.